연기 힘들다. 아니 아닙니다. 5541님께서 데키라 제작진 애교성 모으시잖아요. 우리 준호 오빠랑 찬성 오빠, 니쿤 오빠, 태견 오빠, 우영 오빠, 준키 오빠 진짜 애교 짱짱맨인데 어떻게성 보여주세요. 어떻게성? 진짜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진짜로 모으시긴 해요. 아 근데 네. 그러면 영케이가 우선 먼저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거? 예, 네. 그거.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 이런. 야, 너무 멋있어요. 소리가 맑아요. 심지어 작가님 예, 작가님 가사 띄워주셨어. 예, 예. 야, 회사에서 봤을 때 우리 영현이의 모습과 예. 또 이게 사뭇 다른 모습. 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일터에서의 영현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제가 딱 한 번 굉장히 스윗한 거예요. 스윗한 애교를 예상을 했는데 딱 이 순간이었어요. 아, 제가 애교를 드리고 넘어가는 게 그냥 보였어요. 예. 아니,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한 명 했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느낌. 제이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 이거 못하잖아. 저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 사실 이거 우연히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걸려서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 저도 여러분 죄송해요. 조금만 진정하고 조금만 진정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식스의 키스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PM과 함께하고 있죠. 아, 형 진짜 최고다. 엄청난 용기였어요. 다음이 뭐냐면 여기 화이팅! 어떻게 노래 듣고 올까요?